서울시가 방류 수역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빗물 펌프장 설치 공사를 해 오히려 홍수 때 침수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77년부터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도림천 유역 저지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림 3, 구로 1, 구로 2등 3개 빗물 펌프장 증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림 1 빗물 펌프장과 신림 빗물 펌프장은 각각 신증설 실시 설계 용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대림 3 빗물 펌프장 등 3개 빗물 펌프장에 분당 2,410세제곱미터 이르는 펌프 용량 증설이 완료되면 도림천의 홍수 위가 추가로 10 내지 12cm 상승해 오히려 저지대 침수 피해를 키울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림 1 빗물 펌프장과 신림 빗물 펌프장을 추가로 신증설할 경우 홍수위를 더욱 상승시켜 더욱 큰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이들 빗물 펌프장이 방류 수역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방류 수역이 확보되지 않은 도림천에 빗물 펌프장을 신증설하기보다는 대심도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거나 안양천이나 한강으로 직접 배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또한 지난 2010년 반포 빗물 펌프장에 펌프 용량을 증설해 주변 홍수위가 올라갔는데도 오는 12월까지 서초 빗물 펌프장에 펌프 용량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내 40개 빗물 펌프장 중 방류 수액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7곳, 증설이 불필요한데도 증설이 이루어진 경우가 7곳, 과다하게 증설된 경우가 25곳에 달했습니다. CBS 뉴스 박종원입니다.